부드럽고 어린 열무 500g 준비해주세요. 열무의 잔뿌리는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 준비했는데요. 어린 열무라 자르거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 방에는 채 썰어주세요. 쪽파 30g은 4-5cm 길이로 썰어주고요. 풋고추와 홍고추도 송송 썰어주세요. 믹싱볼에 양념을 만들기 위해 까나리 액젓 반컵 부어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4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매실액 1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2큰술, 썰어두었던 양파, 고추, 쪽파 넣고 한번 무쳐주세요. 이제 준비된 열무를 넣고 살살 뒤집어가며 무쳐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김치와 비교도 안 될 것 같지만 열무 김치는 생각도 안 나게 하는 맛있는 겉절이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된장찌개 끓여서 보리밥에 비비면 세상 행복한 맛이 날 겁니다. 먼저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주세요. 깨끗이 씻은 오이는 필러로 가십 부분을 살짝 벗겨줍니다. 오이는 길이로 4등분 해주는데요. 오이씨 부분이 많이 익어 물컹하다면 잘라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타게 썰어주세요. 부추 10g은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로메인 상추 7장을 준비했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풋고추와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썰어둔 오이에 까나리 액젓 1큰술 넣어주세요. 여기에 설탕 1큰술 섞어서 10분간 절여줍니다. 10분간 절여진 오이인데요. 수분이 빠져 생긴 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2 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넣어 한번 무쳐줍니다. 그런 다음 양파, 상추, 부추, 고추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양조간장 1/2 큰술, 깨가루 1큰술, 참기름 1큰술 넣고 살살 무쳐주면 상추 오이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무친 상추 오이 무침은 겉절이처럼 고기와 먹어도 좋고 밥 반찬이나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간단한 무침 오늘 한번 해보세요. 먼저 양파 반 개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부추 100g인데요. 5-6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양파와 부추는 믹싱볼에 담아서 섞어주세요. 여기에 설탕 1큰술 넣어주고요. 양조 간장 1.5큰술, 식초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넣고 살살 무쳐주세요. 양념이 무쳐졌으면 여기서 모자란 간은 맛소금 한두 꼬집 넣어서 맞춰줍니다. 양념이 무쳐졌으면 참기름 두 큰술, 통깨 한 큰술 섞어서 완성합니다. 너무 간단하여 요리라고 하기도 민망한데요. 간단하지만 고기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비빔밥에 넣어 먹어도 좋아요. 무 한 개, 1kg짜리 준비했는데요. 무는 0.4cm 정도 굵기로 채 썰어주세요. 채를 썬 무에 설탕 한 큰술 반, 소금 반 큰술 넣고 섞어서 20분 절여줍니다. 족파 6개는 4cm 길이로 썰어주고요. 청양고추 2개는 송송 썰어줍니다. 20분간 절여진 무인데요. 물기를 대충 짜주세요. 절여진 무에 고춧가루 두 큰술 반 넣어 섞어가며 색을 입혀줍니다. 무의 색이 입혀졌으면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까나리 액젓 한 큰술, 새우젓 반 큰술, 깨가루 한 큰술, 식초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반 넣고 무쳐줍니다. 양념이 고루 배었으면 쪽파, 청양고추 넣고 섞어서 완성합니다. 여름 무가 맛이 없어도 이렇게 생채로 무치면 밥 반찬으로 먹거나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름 무 생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실파는 50g 준비해 3에서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썰어준 실파는 믹싱볼에 담고 국간장 반 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반 큰술, 매실액 반 큰술, 맛소금 한 꼬집 넣어주고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 무쳐줍니다. 양념이 무쳐졌으면 시판용 조미 김가루 3분의 2컵, 통깨 한 큰술 섞어 완성합니다. 간단하게 뚝딱 만들 수 있는 반찬인데요. 육개장 먹을 때 함께하면 정말 조합이 좋습니다.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아삭이 고추 5개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오이는 반으로 잘라 씨 빼고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믹싱볼에 오이를 담고 까나리 액젓 한 큰술 넣어 10분간 절여주세요. 10분간 절여진 오이인데요. 오이에서 나온 국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이는 한쪽으로 밀고 고춧가루 1.5 큰술 넣어주세요. 고추장 한 큰술 넣고요. 여기에 깨가루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섞어서 양념장 만들어준 다음 고추 넣고 무쳐주세요. 양념이 고루 배였으면 부추 섞어 완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좋아 여름 반찬으로는 최고입니다.